선생님 15년 만에 진짜? 뵀는데 아, 그래? 예전에 결혼식 주례 봐주셨다. 아 진짜. 진짜. 인사드려요. 고맙다, 고마워. 아 주례 봐주셨다. 입학 신청서 받아볼까? 어. 술 취한 걸로 갖고 올래? 잠깐만. 내가 앙리 할아버지야. 앙리 할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키가 작으셔? 형, 신구 선생님이 나만 할 거야. 신구 선생님 내 얘기 안 해? 못 들어봤어. 신구 선생님이 코미디언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다고 매일 이순재 다란이가 전화가지고 얘기하는데. 아 정말? 그래 한번 물어봐. 그래, 수근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수민아, 이순재 쌤한테 내 얘기 물어봐. 이순재 쌤한테 내 얘기 물어봐. 아니 이 박신정서 간다지. 놀랬지? 내가 여기 지금 50년째 다니는 재학생이야 지금. 와, 너 감정. 자네도 한 20년 된 건데요. 좋아. 앉으세요. 네. 야, 여기 다 놀랬어. 서프라이즈. 네. 왜 다들 일어나 있는 거야? 아니, 일단 같이 안에 갇혀가지고. 아니에요. 야, 여기 이 학교 교장이 우리 사과반 후배다. 잘한다, 잘한다. 그 선생님, 죄송한데 정식적으로 이제 입학 절차를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아직 입학하신 상태가 아니라서. 나는 뭐 요리 50년 재학생이야, 지금.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말이야 입학 신청서만 맞지? 예. 졸업 서류는 그런 자격을 너희들이 심사할 수 없어? 우리 50년 이것만 입고 있으니 그럼 좀 벗겨달라고. 아 근데 우리 학교에 저 선배님 중에 백윤식 선배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 너 같은 거 문이 앞두고 뭐야? 어? 수지! 어? 어? 수지! 어? 나 잠깐만! 난 이 학교 30년째 다니는 윤식이다. 네. 백윤식이? 네. 네. 아이고, 저 발바닥이. 어렸을 때가 다 물어가지고. 김수미 선생님도 왔어. 누구? 김수미 선생님. 수미! 어. 그것도 한참 말했지. 아, 그럼 같이 하는 콘스탄스 친구들은 어때요? 너희들이 얘들을 가지고 꼭 심사를 해야 되겠어? 야, 입학 시켜. 못 찍어 따지지 말고. 야, 진짜 찐이 나타났다. 너희들이 얘들아. 아까 내 친구 선생님이 나 코미디언 중에 재밌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어. 예, 그러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너희들이 말은 잘 안 들어도 아주 재능이 반짝반짝들해. 선생님 저희 다 아세요? 다 알지. 영철이, 호동이, 넌 수근이고 저 장민이고 장훈이, 네. 경훈이, 희철이. 우와. 아 너들은 뭐를 봐 더냐? 이 학교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분. 아니 근데 진짜로 예능은 선생님들 나오는 거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었는데. 네. 어, 진짜. 선생님이 아는 형님 너무 좋아하시고 잘 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저 채널 틀 때는 그 자꾸만 걸려 너들이. 보면 재밌더라고. 우리 꼭 나가서 같이 놀고 하자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고 심지어 약속 있으셨는데 취소하시고. 그 대선배님이시지만 50년 동안 졸업 못하시고 유급인 거는 우리가 좀, 예. 당신은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아직도 이거 졸업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참 못난 놈이네. 별거 다 못해. 못난 놈이네. 우리 땐 말이야 너무 어려워서. 예, 라떼 얘기다 라떼.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하시다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도 다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세월이 흘른 거야. 그 사이에 장가갔지. 이순재 선생님, 상민이가 선생님 15년 만에 진짜? 뵀는데 아, 그래? 예전에 결혼식 주례 봐주셨다. 아 진짜. 아이고. 아 결혼식. 아, 진짜. 얘들이 급하게 또 오느냐고 입학 신청서는 못 가져왔어.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되지 못하게 심사를 얻으면서 그래 가지고 저기 가락을 했어, 낙제를 했어. 예. 그게 내가 늦게 들어간다 한 말이 됐지. 근데 죄송한데 언제까지 계속 꽁트 푸는 거야? 꽁트 맞다. 유일하게 꽁트지. 원래 푸는 자라. 머리 맞췄잖아. 근데 선배님 너무 애들만 예뻐하고 저희 안 예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야 비교가 되냐? 친구생이 진짜 동생들 손녀들만 예뻐하고 우리는 안 예뻐하고. 헝찌뽕이야! 헝찌뽕이야! 친구 이렇게 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별명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소담이 별명은 소담 선생. 소담 선생. 맞아. 왜 약간 선생님처럼 말아? 공연할 때 막내 같지 않게 이렇게 지내고 선생님처럼 해서 네, 뭐 언니 오빠들이랑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랑도 너무 편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선생님 소담 선생이라고. 아. 소담이 별명이 다른 게 있어. 너랑 똑같이 닮은 애 그 사진. 아. 뭐지? 소담이가 오른쪽은 완전 아기 때다. 수빈이의 별명은요, 햇님이. 아 이거는 유치원 때 붙었던 별명인데 잔머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햇님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거 딴 게 아니라 곱슬이구나 그게. 되게 심해. 알아서 따지는구나. 이렇게 너무 머리카락 꼬여가지고 부럽다. 유리는 뭐 아까도 별명 살짝 얘기했어. 건반장이라고. 그지? 건반장. 그 성이 그래서 그런지 권선생, 건반장 막 이런 거 많이 붙여주고. 목소리가 약간 선생님 목소리 톤이 있어. 선생님은 저 애들 학창시절 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제 사이즈가 적으니까 예. 맨 앞쪽에 있으니까 적은 사람한테 부르는 별명이 있을 거 아니야. 통칭 별명. 아... 땅꼬마 이런 건가? 땅짤 빼고 그냥 꼬마. 아... 그냥 꼬마. 꼬마가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별명이 생기는 거니까. 뭐 대표적인 게 대마리. 아 맞다. 대마리. 야동순재. 야동순재. 아, 직진순재도 있잖아요. 토탈배 직진순. 아, 그렇지. 걸음 진짜 빠르지. 아, 그러면 이제는 장점을 갈 건데 수빈이는 꺾기 상위 1%라고 해놨어. 있잖아. 상위 1%만 가능한 동작이래. 어, 그래?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어. 와, 그게 어떻게 붙어? 다 붙는다고? 보여줄까? 아, 예. 어. 하지 마. 이렇게. 오! 오! 아! 이게 어떻게 붙어? 이게 근데 상위 1%라는 거 이거야? 이거. 어, 되네. 어, 소담이 형. 소담이 되네? 우와. 이거 되는 거죠? 거기랑 또 어디 거니? 이거는 더 없을 거야. 뭐 또? 이 팔꿈치랑 꿈치가 이렇게 붙어. 어, 이 팔꿈치가 붙었어, 뒤로. 와, 어떻게 붙지, 이게? 어, 저봐요. 네? 어? 야, 저건 신기하다. 야, 이건 처음 봤어.
집이 또 있어? 마지막 하나가 나왔는데 이건 난 태어나서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늘 보게 될걸?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을 떼지 않고 이렇게. 우와, 이게 제대로 하나. 이게 더 안 돼?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보면 돼.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육아란 거야? 니네 안 돼? 안 돼. 유리는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나는 육아를 많이 한 상태에서 무릎을 안 떼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안 움직이지. 아니, 이렇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소담에 막 이리 와봐. 그래, 이렇게 안 되라고? 그렇게 앉아서 다리 근육 필해. 그래. 형 봐. 안 돼? 근데 여기서 서도 앉는 것까지만 되지. 아예 안 되는구나. 앉는 것까지만 되더라고. 너 말고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앉지를 못하겠다. 아니, 순전 선생님도 장기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암기 잘 암기 엄청 잘 하시잖아요. 외우는 거. 미국에 대통령 맞아. 역대 대통령 그거 다 외우시잖아요. 외우시는 거 봤어요. 그럼 1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 그건 다 알잖아. 조지 워싱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초등학교도 다 아는데. 그거 몰랐어? 저 지금 바로 말했어요. 그럼 1대부터 한번 쭉 들어볼 수 있어요? 1대 조지 워싱턴,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전 피셔 아담스 아들이야. 랜드 잭슨, 와트만 버렌, 윌리엄 해리슨, 존 타일러, 제임스 녹스, 폴 그랜드턴. 자카리 필러에서 빌라드 필모어. 트럼프. 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처음 조성왕도 다 외웠어. 신구 선생님은 장점이 어떤 거세요? 맛평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스탠바이 런! 자, 성공합니다! 자, 신구 선생님 레디! 액션! 니들이 개맛을 알아? 선생님 따라왔어요. 아로를 좀 올려. 어떻게 해야 되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맞았어. 와, 영광이다. 선생님도 암기력이 되게 좋으시고. 아, 정말. 지구 신을 우리가 리딩할 때 대박 다 외워버린다고. 동선 중에서 다 띄우고 서니까. 암기력이 되게 연극을 하려면 앙리 같은 것도 거의 400마디가 된다. 400마디요? 앙리 우리 할 연극도 우리 대사가 한 400마디가 돼. 맞아, 선생님은 선생님 그래. 대사가 이게 몇 번째 대사인지를 체크를 숫자로 다 하시더라고, 대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 아시더라고. 아니, 저는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히 사실 연극이 더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쉬지 않고 연극을 하시는 거 보고 매번 그 공연할 때마다 하시는 게. 그런데 이제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초에 출발이 연극이니까 마음 가짐은 이제 연극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두 다리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연극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행위 자체가 우리의 생명력이거든. 존재의 의미고 우리가 배우는 연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가 참여한다는 얘기라. 더 대단하신 게 연극을 한 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하고 같이 하면서 드라마 촬영도 하시고 영화 촬영도 하시고. 유리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나 봐. 몸으로 말해요라는 장점을 지금부터 할 건데 유리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좋아, 근데 사실 이 몸으로 말해요는 나보다 우리 부야오가랑 순재 선생님이 좀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맞추는 게임. 아, 다 같이 안내하러 오 네. 우리 합하면 10명이니까 5명씩 뽑아서. 신구쌤팀. 우리 신구쌤팀. 그러면 수담이랑 유리랑 수빈 니네도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역할을 하게.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찍어. 얘들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제가 드릴 때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수빈이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빈이. 수빈이. 원픽. 용철이야. 와. 장훈이. 오동이. 겨울이. 나이스. 나이스. 너는 저기 여성 팀이야. 아 이게 된다 맞네요. 우리 저희 소담이. 야 수빈이로. 야 우리 유리. 유리.
맥커리어 맥커리어 처음으로 처음에 많이 해보겠죠. 드래프트 꼴찌 해본 거 처음 해본다. 꼴찌를 해본.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선생 어때요? 혼자 하시는 게 괜찮아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아? 자, 자, 일단 다 일러 다 있어? 선생님 긁자지 마시고. 선생님 이 게임에서 지면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알아라. 자, 준비!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부터 이제 뭐뭐를 말해요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만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 있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뭐를 말해요? 시작! 촉감이면 뭐 그런 얘기했어? 어? 뛰는 놈이 얘, 나는 놈이 있다! 땡! 날라가. 속담? 지구망에도 별들날이 있다. 개천에도 개천에 용난다. 땡. 날라갔어. 그 뱁새 항생 그 뭐야? 아니야. 그 소리 조금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뭐 쳐다본다는데? 닭 쪽딱 개 지구망에 간다. 맞지. 쉬운 거네 줘. 속담은 이거 좀 얘기해 줘. 속담은 속담이에요. 속담은 이거. 좋아요. 야, 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피가 떨어져. 하늘에서 날벼락. 번개불에 콩고 먹기. 꿰어야 고수를 선생님에게 꿰어야 보배다. 백대. 나를 이렇게 잘한다고? 선생님 이렇게 잘한다고? 던졌어. 던졌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저 바위로 계란.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로 계란을 그렇게 생각 안 되겠지. 노래. 노래. 다 알 만한 노래예요. 노래. 남자는 왜 여자는 안 돼? 잠깐만. 이분이요. 이분. 아니야. 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야, 손담아, 너 뻔뻔하다. 아니야.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이제 얘기랑 일단 끝났다고 할게요. 이순재 세대 터지셨어. 오, 이거는 전래동화. 전래동화. 오케이. 전래동화. 선생님, 해내셔야 돼요. 해내셔야 돼요. 아, 그만해봐. 뭐지? 배가 불러.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간. 배짱이. 저거. 전래동화. 배가. 용왕. 수염. 수염. 선녀와 나무꾼. 흥부와 놀부. 자, 영화. 카운트. 팔이 들어가나 보다. 8월의 크리스마스. 마지막에 루돌프. 마지막에 루돌프 내려서. 시간을 말하지 말고. 시간을 빨리 맞추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순재 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준비. 선생님. 시작. 원소로 배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반발을 세가 듣는다. 와, 난발은 새가 듣고 반발은 쥐가 듣는다. 맞아요. 자, 잘하시네요. 난말도 쥐, 반말도 쥐. 너 잘해, 너. 야, 표현의 달인이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옷고 엎었어? 가든. 가든 밤에 재뿌린다? 와, 이 수빈 거. 자, 우리 빨라.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건 진짜 어렵다,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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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우리 새끼? 어? 밥? 우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무사잖아. 아, 그 물속 백조부 이거. 이게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가재 치고 도랑뺑인가? 어? 도랑 치고 가재뺑이. 아, 도랑 치고 가재장. 어? 도랑 도랑. 아, 가재는 개편. 오! 오! 국내 드라마도 있지만 외국 드라마도 있습니다. 외국 영화도 영화, 있어요. 영화, 영화도 있어. 있어요. 외국 드라마. 드라마 영화 다 통틀어서입니다. 아유. 일단 합니다. 자, 이거는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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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 아시나 봐. 고속도로 로망스? 90년대 노래입니다. 90년대. 90년대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수빈이도 알 노래예요. 너무 유명해요. 호랑나비!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신 거 같은데. 남행열차! 오! 다 왔어요. 그런 교통수단이에요. 남행열차 안에서! 어? 대전? 춘천 가는 기차! 교통수단이라 그랬어요? 야, 교통수단이에요. 아, 버스 안에서! 정답! 마지막 노래 문제. 자, 국내 드라마. 오? 오. 아, 벤토벤. 벤토벤 가이였어. 정답. 우리 게 훨씬 어렵다. 쌤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뒤께 더 어렵지.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결과 발표. 시작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아니, 재밌는데 그래. 아주 재밌대. 아, 선생님, 앞으로 고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요새는 말이야, 예. 세월이 변해져가지고 별거 다 돈 벌더라. 어허. 이덕환 낚시꾼이거든. 예. 저 좋아하는 거 보면서 돈 받더라고. 예, 맞습니다. 아, 이덕화 형님인데도 그냥 덕화야 덕화 이렇게 편하게 또. 아, 걔한테 그럼 뭐라고 덕화는 빵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되겠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50년 학교 다니는 우리 선배님들이 약간 좀 했는데 이거 입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 통 어떻게 할까? 아, 이거 통 이게 희철아, 네 오늘 마음 맥히는 데나 가봐라. 뭐. 그래도 50년 동안 다니신 선배님들이 우리 악내 할아버지와 나 팀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내 할아버지와 나 팀 입학입니다. 아~